Worshipping in public or in private brings systematic torture and imprisonment. Carrying a Bible or speaking to others about Jesus the Christ can bring a cruel death, and it can mean torture for three generations of one's family members. From 서구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형제 자매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극심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하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자기리는 상대를 맺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서로가 누군지를 서로가 모르고 있고 이제 자기 정체를 숨기고 몰래 예수를 믿습니다. 악독하고 혹독한지 세상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끌려서 여독수용소에 갔습니다. 거기서 9년을 여독수용소에서 지냈는데 그냥 짐승처럼 취급을 받았어요. 짐승도 정말 그렇게 대하지 않는데 사람을 짐승보다 더 못하게 취급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가장 분노하고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저 한 사람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동생과 온 가족과 심지어 사랑하는 아이들까지 정말 여독수용소에 끌려가서 짐승 취급을 받은 것이 제일 마음이 아프고 좀 분노를 느낍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이 마음이 아프고 세상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독수용소에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관이 없어서 아버지의 시신을 가문으로 싸서 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영양실조로 돌아가셔서 어머니를 또 잃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사랑하는 아이들을 굶어서 죽을 때 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굶어 죽은 사람들의 주체로 쌓여있는 그 여독의 산과 등반을 영원히 기억하고 잊지 못할 것이며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어떻게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들에게는 비밀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보호하심과 기적들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육체적으로 많이 굶주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거나 찬양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